안녕하세요. 저희는 해양홍대공단 대학생 홍보대사 11기 바다보전 1주의 팀입니다. 6월 5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환경의 날이죠. 바다가 우리 일상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바다와 일상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살리기 위해 일상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해결 방법 중 하나로 저희가 제로웨이스트 제품을 찾아 구매해보는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그럼 시작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초동에 위치한 디제로웨이스트 샵을 방문했습니다. 많은 제품 중에 CXP 복제 머그컵을 2개 구매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바로 저인데요. 저는 CXP 복제 머그컵을 구매하였습니다. CXP 복제가 뭔가요? 플라스틱 제품인데 그 특징으로는 분해하거나 연소할 때 독성 물질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농업 부산물이 임목 부산물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버려지는 자원을 적극 활용하였고 부산물들의 부패로 인한 온실가스 생성을 막아줍니다. 아, 그럼 저희 해양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네요. 맞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문제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 숲역에서 도보 8분, 뚝섬역에서 도보 7분 거리에 있는 M상점을 다녀왔습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브랜드, 다양한 종류의 제로웨이스트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었어요. 편하게 구경하고 구매할 수 있는 무인 매장이랍니다. 네, 이번엔 바로 접니다. 저는 설거지바와 비누 받침을 구매했습니다. 설거지바라는 게 생소한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 설거지바는 고체형 세제로 설거지할 때 쓰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쓰는 액상 세제는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서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 플라스틱 용기가 재활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설거지바를 사용을 하면 플라스틱 제로 설거지가 가능한 거예요. 인체도 안전한 거겠죠? 아, 그럼요. 그리고 유해 화학 성분이 없어서 수질 오염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비누 받침은 재활용이 어려운 작은 플라스틱들을 활용해서 만든 건데요. 그래서 이 제품하고 같이 사용을 하면 비누가 쉽게 무르지 않아서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바다에 버려진 유리 조각들을 업사이클링하여 자석으로 만든 제품을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운 표정이 그려져 있는 시글라스 뒤에 자석을 부착한 상품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구매까지 모두 완료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의 바다에서 수집한 시글라스를 업사이클링하여 만든 자석을 구매해보았습니다. 시글라스가 뭐죠? 시글라스란 바다에 버려진 유리 제품들이 모래와 파도를 만나 마모되고 깨져서 둥그러진 유리 조각을 뜻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예쁜데요? 예쁘기도 하지만 해양 쓰레기로 많이 버려지는 유리를 업사이클링하여 만들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저는 인천시청 근처에 있는 제로웨이스트 샵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쓰지 않는 크레파스를 재활용해 만든 리크레용과 수세미를 이용해 만든 천연 수세미를 구매하였습니다. 이번엔 접니다. 저는 리크레용과 천연 수세미를 구매해보았습니다. 리크레용이며 크레용을 다시 사용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헌 크레파스를 새 크레파스로 업사이클링한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 절약과 환경오염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오, 그렇군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아, 이거는 수세미 열매로 만든 천연 수세미입니다. 일반 수세미는 만들 때나 사용할 때나 버릴 때나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는 데 반해 천연 수세미는 플라스틱이 발생하지 않아 환경 보호에 도움을 줍니다. 오, 좋습니다. 저는 현재 성북구에 거주하고 있어 주변 제로웨이스트 샵을 방문하였습니다. 직접 방문해보니 정말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당일에는 용기를 가져오지 않아 리필 스테이션 이용을 못했는데 다음에는 용기를 가지고 다시 방문해볼 예정입니다. 우와! 저는 대나무 칫솔과 고체 치약을 구매해봤어요. 대나무 칫솔과 고체 치약을 구매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칫솔과 치약은 일상 속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 중 하나인데 칫솔이 한번 썩는데 5일년 이상이 걸린다고 들었어서 재활용이 되는 대나무 칫솔과 용기가 나오지 않는 고체 치약을 구매해봤어요. 네, 사용해보니까 플라스틱 칫솔과 별로 다른 점이 없고 괜찮더라고요. 근데 플라스틱 칫솔이 환경적인 문제만 있는 건 아니라던데요? 네, 플라스틱 칫솔은 재활용이 안 된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용하면서 미세 플라스틱을 먹을 우려도 있어요. 하지만 대나무 칫솔은 이런 환경 호르몬 노출에 위험이 적어서 안심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해양환경공단 홍보대사 11기 1팀의 김정현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잠실의 한 쇼핑몰 앞에 와 있는데요. 제가 찾고 있는 업사이클링 브랜드가 이곳 자신에 있다고 해서 얼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종류 중에 이 스트링 심플 월렛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유니크한 디자인의 카드 지갑을 사보았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일반적인 카드 지갑과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뭐 차이가 있나요? 이 제품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업사이클링된 현수막과 재활용이 가능한 TPU 소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TPU 소재란 주로 유아용품이나 의료용품에서 사용되는 무독성 친환경 소재입니다. 그런데 많이 사용하셨나 봐요. 얼룩이 져 있는데요? 이 얼룩은 사용감으로 인해 생긴 게 아니라 TPU 소재 특성상 생긴 얼룩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덧대어져 있는 현수막도 이미 사용됐던 것이다 보니까 얼룩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 디자인은 세계에서 하나뿐이라는 점에서 더욱더 가치가 있는 제품입니다. 네, 지금까지 해양환경공단 대학생 홍보대사 바다보정 1조회와 함께 제로웨이스트 샵 방문 브이로그와 사용 후기에 대해서 들어보았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네! 네. 저희도 제로웨이스트 샵을 방문하면서 저희 주변에 제로웨이스트 샵이 많다는 사실과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 친환경 소비를 실천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제로웨이스트 샵에 방문하셔서 지구를 지키는 소비에 동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녕!